지난 에피소드에서 동사구와 명사구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퀴즈 내용을 읽어보고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학 퀴즈예요. 제목은 Three Little Puzzles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The Flower Garden, 꽃의 정원. 그렇죠? 꽃의 정원이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본문 내용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certain flower garden, 어떤 정원에서 each flower was either red, yellow, or blue. 각각의 꽃들은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혹은 파란색입니다. Either or 하는 거예요. 무엇이거나 무엇이거나 할 때 either or을 쓰게 됩니다. And all three colors were represented. 그리고 세 개의 색상이 모두 다 정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Was represent라고 하는 말은 표현한다, 표시한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세 개의 색상이 다 정원에서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뽑아놓고 얘기를 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 여기 있는 칸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요 크기로 하죠. 아, 너무 줄였네요. 조금 늘리겠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In a certain flower garden. 이걸 이제 전치사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걸 전치사라고 그러고 이걸 명사구라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명사구죠. 그렇죠?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쳐서 전치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번 에피소드는 품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품사. 품사는 명사 글자가 너무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명사가 있고 명사는 어떤 거냐니까 데스크라든가 책상 혹은 뭐 플라워 혹은 가든 이런 것들이 다 명사예요. 그래서 공간적 대상을 지칭합니다. 대상이 명사가 됩니다. 동사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그래요. noun. N-O-U-N. 줄여서 N 이렇게 표현하죠. N. 그리고 동사는 verb라고 표현합니다. verb고 줄여서 V가 되고 동사는 뭐 달리다, run, 수행하는 swim. 공부하는 스터디 등등인데 어떤 시간적 시간이에요. 시간적 양상을 의미하는 게 동사입니다. 명사와 동사가 품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부수적인 다른 품사들이 좀 있어요.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고 형용사는 뭐 beautiful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형용사가 pretty. 이 두 개 하니까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형용사는 주로 명사나 어떤 동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나 동사의 의미를 보완하게 되는 거죠. 형용사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 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부사는 이제 quickly, 빨리 주로 ly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apidly 이렇게 ly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역시도 주로 동사의 의미를 보완합니다. 의미를 보완. 그리고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가 또 있죠. 전치사는 이제 in, to 어디를 향해서, in은 어디 안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to는 어디를 향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for는 뭘 위한다는 의미고 이렇게 몇 개 품사가 있고 이 전치사는 왜 전치사라고 그러냐니까 명사 앞에 위치하고 전치사 구라는 걸 만들게 돼. 구를 만든다. 이게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셨을 거예요. 품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다시 언급하느냐 하니까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캠퍼스에서는 이 영문법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한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영문법 자체를 굉장히 줄였어요. 법을 기존 영문법보다
10분의 1 이하로 줄였어. 이하로 줄였다. 그 줄였는데 줄인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그나마 품사입니다. 그래서 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품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우리 오픈에스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어떤 영어의 공통적인 부분이 품사 부분이에요. 품사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품사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냐는 거죠. 프로그래밍에서 품사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타입. 그래서 인티저라는 표현도 있고 다음에 넘버라는 것도 있고 스트링, 캐릭터, 불린 등등이죠. 등등이 품사입니다. 그렇죠? 심벌도 있네요. 심벌. 요것들이 이 프로그래밍에서 품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품사는 이게 문장 내에서 쓰일 때는 품사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느냐 하니까 둘 이상의 품사,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 구조, structure라고 합니다.를 만든다. 그것이 첫 번째 품사. 여기서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내용이 부분이고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구조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구조가 전치사구 같은.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됩니다. 구가 되고. 다음에 명사구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명사구는 주로 관사 더하기 명사가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형용사 그리고 관사 앞에도 선택적으로 또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니까 괄호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관사와 명사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형용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옵니다. 그죠? 다음에 동사구도 마찬가지. 동사구. 구라고 보통 표현해요. 구는 영어로 phrase입니다. phrase.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phrase를. phrase라는 걸 만들고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또 절. 절은 close입니다. 구와 절이 대표적인 구조예요. 구와 절이 대표적인 구조물. 구와 절. 그 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전치사구가 되거나 명사구. 이것보다 전치사구를 좀 뒤로 빼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2-1.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명사구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던 동사구.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는 전치사구. 그죠? 그 동사구는 마찬가지 관사가 오죠. 반드시 관사가 와야 됩니다. 그 시제라고 표현해요. 동사구에서 더하기 형용사.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제라는 말은 일단 관사 다 알고 있으니까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그리고 동사구에는 동사의 보충어라는 게 있어요. 보충어 와서 이걸 줄여서 시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는 의라고 표현하고 다음에 관사는 시제. 시제는 T로 표현해요. 텐스라고 합니다. 이게 동사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명사구와 동사구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물. 그리고 이 기본 구조물에서 응용해서 또 만들어지는 응용 구조물이 있어요. 응용 구조물. 응용. 그냥 응용이라고만 적어놓겠습니다. 얘는 기본이라고만 적어놓겠습니다. 기본과 응용 구조물이 있다는 거죠. 응용 구조물은 이런 기본 구조물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치사구고 또 2-4. 절은 좀 다른 것과 좀 특이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절도
여러 개의 분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분사 개념입니다. 전체 사고는 우리가 PP라고 표현합니다. PP. 딱 소문자로 적죠, 그냥. 소문자로 적겠습니다. 동사 V, 보충어 C. 이렇게 되는 거죠. 보충어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적어와 보어가 보충어예요. 목적어, 보어 등등인데 우리는 목적어와 보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보충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 동사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고 이걸 뭐 보충어를 따로 빼놓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보충어가 동사구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충어만 따로 빼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명사구는 MP라고 표현합니다. MP. MP라고 그러고 동사구는 VP라고 표현하고 전치사구는 PP라고 표현해요. 분사로서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사들이 절 문장 내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문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절이 구성되는 거예요. 절이 구성되는데 절은 조금 여기서 봤던 어떤 구 동사구 뭐 명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절은 특별하게 주어 동사 보충어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사어 이렇게 SVCA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은 다른 위에 있는 요 구조물과 좀 다른 특이한 형태, 특이한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품사가 있고, 그죠? 품사를 통해서 기본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기본 구조물을 이용해서 응용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응용 구조물은 전치사구와 절이 있고, 그죠? 근데 절의 구성 요소는 품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와 명사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SVCA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절이 다른 것과 다른 구조물과 다른 절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걸 주어라 그러고 동사라 그러고 보충어, 부사어. 그렇죠? 주어, 동사어. 정확히 말하면 동사어, 수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주어, 수로, 보충어, 부사어. 이렇게 네 가지로 절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In a certain garden 보면 첫 번째 거는 뭐죠? 얘는 PP. 전치사구죠. 다음 each flower was either red, yellow, or blue 되잖아요. each flower 이것이 명사구. 다음에 was가 동사구, 그죠? VP. 그리고 either red, yellow, blue 형용사가 either o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돼 있어요. 이 형용사니까 품사로서 형용사입니다. adj. 형용사는 ADJ라고 표현합니다. ADJ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품사로 표현한 겁니다. 품사로 표현하고 그리고 All Three Colors 이것도 마찬가지 All Three Colors가 명사구가 되고 다음에 were represented 이게 동사구입니다. 동사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수동 조동사 수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제는 과거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사구에서 공부했던 거죠. 과거 시제와 수동 조동사와 동사 레프리젠트가 합쳐져서 동사구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품사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품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문장의 요소로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each flower 이걸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이게 red, yellow, blue가 다 같이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보충어. 그죠? 동사 뒤에서 동사 뒤에 오고 동사 뒤에 온 이 단어들이 빠져버리면 문장 구성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걸 보충어라고 해요. 문장의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 부분. 이거는 주어도 아니고 보충어도 아니고 나머지는 몽땅 다 A라고 표현합니다. 부사어. 그래서 SVCA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C는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걸 몽땅 그려가지고 하나의 C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까지가 하나의 C라는 거죠. 그러면 SVCA
절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주어가 되고 그리고 얘는 동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SVCA와 그리고 SV가 end라고 하는 두 개의 절이 e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절의 구성 요소를 볼 때 이렇게 되고 품사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른 게 뭐냐니까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타입이 품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조물, 이 구조물들 있잖아요. 잘못됐네요. 이 구조물, 이 구조물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조물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구조물들, 구조물 그러니까 구나 또는 절 그렇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오브젝트 또는 펑션 그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라고 보다는 유사한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구조물 구는 뭐라고 복합 구조물에서 어떤 명사구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오브젝트 그리고 동사구에 해당되는 것이 펑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명사구에 해당되는 거고 명사구 그러니까 NP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펑션은 동사구에 해당되는 거죠. 동사구 VP에 대해 이해되시죠? 이게 분사와 문장의 요소를 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니까 이것 말고는 우리가 딱히 문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영문법 수업은 거의 영문법은 이게 답니다. 더 이상의 영문법은 딱히 없어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들을 취할 수 있는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영문법 수업의 끝입니다.